좀 전에도 저희 우리 두 기자 연결을 해봤는데, 오늘까지도 제일 핫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이석기 의원의 어제 이제 12년 형량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검찰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유죄가 인정된 범죄 사실이 내란의 어떤 실행에 이르기 전에 발각이 돼서 기소가 된, 음모까지만 된 내란 거죠. 음모까지만 있기 때문에, 내란 음모와 뭐, 내란 선동은 뭐, 법률적인 평가는 동일합니다만, 이 실행에 이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적절한 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반국가단체 구성은 기소가 안 됐는데요. 그거는 네. 이게 제보자 이모 씨가 이 아로 아로 쪽은. 모임의 결성 시기부터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 조직의 특성상 어떤 강령이나 조직 같은 걸 문서화해서 남겨놓질 않습니다. 그래갖고 제보자 이모 씨도 이 아로 조직이 언제 결성된 건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국가단체 구성은 그래서 기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적용을 할 생각도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얘기. 뭐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그 결성 시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양 변호사님은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더 했었습니다. 낮게.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재판의 성격이 우리 흔한 말로 뭐 아니면 도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로. 그게 뭐냐면 이게 유죄를 인정하는 논리를 펴다 보면 지금 보면은 각 조직이 인정이 되고 실체가 인정이 되고 실체가 인정되는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자로서의 이석기 의원이 있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수계로서 지목을 한 거죠. 그런 정도가 되다 보면 이 정도의 형량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인정을 해놓고 또 거기서 형량을 깎는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현역 의원이고 판결문에서 밝혔다시피 이 민혁당 사건으로서 한번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가 사면 복권된 와중에 그거를 다시 반성하지 않고 다시 나섰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물론 이제 누범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지만 어떤 사실상 심정적으로는 거의 누범 가중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통진당은 이게 뭐 국정원이 써준 판결이다. 뭐 최악의 무슨 정치 뭐 금세계 최악의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정희 대표가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죠. 법을 인정하지 예.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그 헌법 내지는 법률 질서 내지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할 때는 정말 어느 구석에 있는 그걸 찾아냈는지 뭐저 구석에 있는 법률 조항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이런 권리, 저런 뭐, 인권, 이런 거를 많이 평소에는 주장을 하는데, 막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단이 딱 내려지면, 그다음부터는 법률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든요. 이건 다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이고, 저 판사는 정치 판사고, 국가 권력에 굴복한 것이고,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것입니다.